이란의 국영 방송사가 트럼프 미 대통령을 제거하자면서 현상금 약 935억 원을 내세웠습니다. 이란이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 3일 미국이 이란의 혁명수비대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했기 때문인데요. 솔레이마니는 이란의 군부 실세이자 사실상 권력 2인자로 차기 대통령에 꼽힐 정도로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충격에 빠진 이란이 피해 보복을 예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공격한다면 이란 문화의 중요한 52곳에 반격하겠다. 이에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52이라는 수치를 언급한 사람들은 290이라는 숫자도 기억해야 한다고 대응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죠. 미국이 밝힌 솔레이마니 사살 이유는 그가 오랜 기간에 걸쳐 미국인을 사살했고 심지어 수도 워싱턴 DC를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눈앞의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고 다가올 대선을 위해서 강인한 이미지를 심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미 대통령 재임 시절 오바마는 재선을 위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트위터를 게시한 적도 있거든요. 긴박한 중동의 정세 속에서 무고한 희생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하면 정말 다 좋은 일들만 생길 줄 알았는데 바쁘게 취준하고 졸업 준비하다 보면 함께 늘어가는 거 살짝 의미입니다.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조금 신나는 소식도 도착했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요 학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요. 국가 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 원이 더 지원이 된다고 하거든요. 사회에 막 발을 내딛는 우리 사회 초년생 분들도 주목할 소식도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이 조금 올랐고요. 피치 못하게 늦게 내는 경우에 원래 이자는 6%였지만 이제는 4.5%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제 부담감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겠죠. 또 마지막 정보,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학자금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들은요, 수시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독감 예방접종 맞으셨나요? 독감도 5월까지는 유행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독감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